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엄마랑 저녁에 외식을 하러 가기로 해서 오랜만에 주말에 촬영하는 건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늘도 날씨가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미세먼지가 심해서 봄에 항상 비염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목 컨디션이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엄마랑 오랜만에 단둘이 데이트를 하러 가는 날이기 때문에 빨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패드부터 사용을 해줄게요. 아이소이 아크네 닥터 퍼스트 스피디 스팟 패드. 응급 패드라는 애칭이 있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먼저 팩처럼 가볍게 붙여주는데 요즘 막 미세먼지에 황사에 마스크 때문에 피부 컨디션이 진짜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초 루틴을 딱 수분이랑 진정 요 라인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기초 루틴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가볍게 또 패드팩을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흑임자 라떼 출첵했어요. 어제 밤에 제 친구가 놀러와서 이걸 같이 마셨거든요. 근데 커피를 좋아하는 제 친구도 인정한 그런 라떼예요. 벌써 4월 말인데 우리 애기? 아깽이? 조디던 분들은 시험 끝나셨나요? 아직 4월 말이면은 아직 시험 기간인가? 오래돼서 너무 가물가물한데 저 대학교 다닐 때는 진짜 이렇게 좋은 날저 과실에만 처박혀 있어야 된다니 이렇게 좋은 날에 꿈놀이도 못하고 시험 공부만 해야 한다니 하면서 진짜 봄에는 항상 우울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뭔가 사계절 다 그냥 뭐 좋긴 한데 그중에서도 봄은 좀 견디기가 힘든 계절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봄이 항상 좀 싫었어요. 다음. 이거 진짜 다 써간다. 달바 화이트 트러플 바이탈 스프레이 세럼. 이 제품 세면대랑 제 화장대에 하나씩 두고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용량을 좀큰 제품으로 다시 사야 될까 봐요. 엄청 금방 쓰게 되더라고요. 봄은 뭔가 항상 무언가가 좀 시작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뭐 새학기나 뭐 개강이나 뭐 과정의 달, 꽃놀이, 뭐 축제 등등. 이건 제가 생각이 워낙 많은 탓에 그럴 수도 있지만 평소보다 좀 행복하지 않으면 봄에 괜히 나만 좀 우울한 것 같고 내 일상만 좀 초라한 것 같고 하는 그런 기억이 많았거든요. 혼자 좀 울적한 기억이 많았던 것도 봄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그새 학기 막 새로운 그런 학년,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랑 적응하는 게 저한테는 뭔가 엄청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이었어서 봄이라는 계절이 돌아오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막, 아, 개강 설렌다, 개학 설렌다, 막 이런 기분에 전혀 공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토너 대신 이 제품 사용해줄게요. 키엘 클리어리 코렉티브 다크 스팟 솔루션 제품. 이것도 거의 다 써가네요. 제가 사용해본 뭔가 화이트닝 에센스 중에서는 가장 순하고 그리고 효과도 좋았던 제품이어서 이거 사용하고 한통더 사용하려고요. 쟁여놨습니다. 아무튼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아, 그 봄. 봄 뒷담화하고 있었구나. 이게 보통 화이트닝 에센스는 저녁에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 제품은 자극적이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서 자외선 차단제만 꼼꼼히 발라주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좀 열심히 바르고 있어요. 확실히 이 제품을 좀 꾸준히 사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약간 피부톤의 그런 안색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두번 정도 리뷰해서 바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봄에 이렇게 에너지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모된다고 느끼는 이 계절에 저는 좀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계절도 봄이거든요. 이렇게 기억이 되다 보니까 봄이 좀더좀 밉고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리고 일교차도 진짜 너무 심하잖아. 저 진짜 추위 잘 타는 사람이라서 봄 자켓을 구매를 잘안 해요. 그냥
좀 도톰한 그런 가을 자켓, 약간 트위드 이런 자켓으로 봄을 나거든요. 이렇게 셔츠만 입고 나가도 낮에는 더운데 밤이나 또 아침에는 엄청 쌀쌀하잖아요. 또비 맞추기가 너무 힘든 계절이야. 봄이라는 그런 계절은. 그리고 비염이 진짜 심해서 맨날 콧물 폭탄에 막목 간지럽고 피부 면역력 떨어지고. 저는 봄에 안 아프면 그한 해가 좀 무탈이 가는 편이더라고요. 봄에 딱 감기를 걸렸다 하면은 바로 피부 두드러기 일어나고 비염에 막 기침에 몸살에 막 엄청 앓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봄이 좀 무탈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봄만 싫어하는 얘기만 했나? 다음은 이 제품 설아수 자음생 세럼 발라줄게요. 제가 사실 봄에 대해서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얘기한 이유가 또 이렇게 생각이 또 많아지는 그런 시즌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 시즌이 왔는데 좀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제가 이렇게 남자친구나 제 연애 이야기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밝힌 적이 거든요. 사실 그냥 뭐 있나요? 언니 남자친구 있나요? 아니면 지금 뭐 사귀는 사람 있나요? 했을 때네 있어요, 없어요. 딱이 정도로만 대답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왜 요즘에 이렇게 좀 생각이 또 많아지게 되었냐면, 제가 생각보다 너무 감성적이고 하나하나에 다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좀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뭔가 그분이랑 그 사람이랑 새로운 계절을 보내면서 느낀 점이, 분명 봄에도 좋은 기억이 많았을 텐데 좀 힘들었던 기억 하나하나를 좀 붙잡고 너무 의미 부여를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봄이라는 계절에 대해서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조디단 분이 계시다면 절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서 되게 서론이 길었는데, 충분히 각자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봄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를 과거에 저한테 돌아가서 좀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꽃놀이 못 가면 어때? 뭐 과제 열심히 해서 에이플 받고 시험 잘 보면 되지. 막 분명히 그 기간에도 다른 목표와 의미가 있었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사고를 한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일기를 쓰면 보통 그냥 한 페이지 쓰고 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막두 페이지, 세 페이지 막 이러면서 정말 생각이 생각을 넣고 생각이 생각을 넣고 하면서 요즘 또제 자신에게 할 말이 정말 많아지는 그런 시즌이에요. 생각이 많은 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한 사고를 할수 있는 건 좋지만 뭔가 자꾸 어렵게만 생각하는 느낌이라, 제가 이렇게 멍 때리면서 생각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멍 때리면 아 아니야 막 이러면서 생각하던 거막싹 털고, 그 다음에 정말 정리하고 리마인드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일기장에 막 적어가는 편인데, 아무튼 요즘 저의 봄은 평소랑은 조금 다른 그런 안정적인 느낌이라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 다음 이번 영상의 광고로 함께 진행하는 제품인데요, 메이크프렘 브랜드의 인테카 수딩 크림입니다. 정말 환절기만큼 피부 진정이 간절한 시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요즘 막 드는데요. 아마 이런 진정 키워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병풀이나 쑥, 어성초, 티트리 이런 성분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분들을 메인으로 한좀 시중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이미 출시가 되어 있어서 각자 뭐 에센스나 토너나 크림이나 이런 다양한 제품군으로 하나씩은 정착하신 그런 아이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크림이 좀 다른 제품들보다 좀더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테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이 테카라는 성분 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시카 성분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병풀의 가장 농축된 핵심 성분인데요. 이 테카의 유효 성분을 살려주는 메이크 프렘만의 공법으로 탄생한 이 크림의 인테카 성분이 일반 시카 크림들보다 좀더 탁월하고 빠른 그런 진정 효과를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튜브에 이렇게 양 조절이 가능한 이런 입구가 있는 거 너무 좋아요. 굉장히 촉촉하고 좀 산뜻한 타입으로 무겁지 않게 쏙 흡수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이 뭐 밀리거나 무거운 느낌이 딱히 들지 않고 그리고 사용감이 진짜 너무너무 순해요. 성분은 물론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받은 그런 제품이어서 진짜 산뜻하고 수분감 가득한 크림 찾으셨다면 저는 이 제품 조심스럽게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보습에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고 딱 적당한 그런 양으로도 충분히 진정 효과를 느낄 수 있는 크림이어서 소량으로도 정말 오래오래 가성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크림입니다. 이렇게 무겁지 않게 쏙 흡수가 되는 타입이고요. 이렇게 기초 케어 단계에 활용을 해줘도 좋고 뭐 이마나 입가 주변에 화장하기 전에 좀 들뜬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소량씩 흡수를 시켜서 사용을 해도 좋고요. 좀 평소보다 붉거나 민감해진 날에는 이 크림 도톰이 올려서 팩처럼 사용을 해줘도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요즘 피부과를 다시 다니고 있는데 좀 다녀온 날에 붉긋붉긋하게 올라온 부위엔 이 제품 굉장히 막 듬뿍듬뿍 바르면서 케어를 해주고 있거든요. 피부과 시술 케어 후에 사실 바를 수 있는 제품들이 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진정 효과도 좋아야 하고 하지만 가격면에 있어서 좀 고민되는 그런 크림들이 많았는데 이 제품은 가격도 정말 저렴한 데다가 용량도 넉넉해서 부담 없이 누구나 정착하기 좋은 그런 진정 크림이에요. 그 다음 선크림은 이 제품 메이크프렘 UV 디펜스 미 카밍 톤업 선크림입니다. 요즘에 베이스는 웬만하면 좀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톤업 선크림이나 무기자차 제품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보고 있거든요. 이 제품을 좀 한마디로 정리를 드리면 톤업 크림 특유의 좀 인공적인 화사함이나 뭔가 얼굴에 발랐을 때 좀 칙칙한 느낌이 드는 핑크톤의 그런 컬러 톤업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에게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톤업 크림이자 선크림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톤업 선크림이 제형이 너무 묽으면 피부 위가 좀 쉽게 번들거리고 좀 톤 자체의 화사한 느낌이 금방 사라질 수 있는데 이 제품은 딱 누구나 쉽게 펴바를 수 있고 흡수시킬 수 있는 좀 어렵지 않은 중간 단계의 밀도감을 가지고 있는 제형이에요. 밀착도 좀 빠른 편이어서 운동 가기 전에 좀 후다닥 바르기 좋은 크림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펴바를 땐 좀 촉촉하고 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제형감인데 밀착되고 나서는 살짝 보송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데나 쿠션을 위에 펴발랐을 때 좀 쫀쫀하게 딱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드는 마무리감이에요. 딱 이 정도로 밝아지는? 좀 이 정도로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는 그런 크림이고 그리고 솔직히 뭔가 K뷰티 시장에서는 이젠 무기자차가 눈 시렵다는 그런 평은 정말 옛말이잖아요. 좀 순한 사용감은 기본이고 좀 어느 정도까지 화사하고 자연스러운 톤업을 보여주느냐의 싸움 같은데 이 제품 되게 자연스럽게 확 맑아지는 그런 톤업 도와주는 느낌 들지 않아요? 그 밀착도 빠른 편이어서 순한 사용감과 빈틈없는 자외선 차단을 원했던 분들에게도 좋은 제품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제품 역시도 이렇게 프랑스 이브 비건 인증을 받고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한 그런 제품이고요. 요즘 정말 다양한 톤업 선크림, 톤업 크림 제품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도 굉장히 사용한 제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지금까지 정말 가성비 면이나 제품력에 있어서는 좀 완벽한 그런 제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사실 제가 메이크프렘 라인들을 클렌징 라인만 주로 써봐서 이번에 기초 제품이랑 선크림 제품은 처음 써봤거든요. 그리고 광고 집행 전에 테스트 기간 막 거치면서 굉장히 만족했던 제품인데 이 제품이 이번에 500ml 본품에 200ml의 기획세트로 함께 출시가 되어서 이런 선크림 평소 좀 눈여겨보셨던 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영상에서 셔츠는 처음 입고 촬영을 하는 것 같네. 생각을 해보니까 저 셔츠 입은 거 처음 보지 않아요, 여러분? 맨날 티셔츠나 블라우스만 입었던 것 같은데 셔츠 처음 입어봐. 요즘 또 취향이 바뀌어가지고 약간 좀 깔끔한 그런 룩에 꽂혀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셔츠를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물욕이 정말 끝이 없다. 다
다음 쿠션 입생로랑 뚜시 에클라 글로우 팩트 쿠션 B20 컬러입니다. 저 예전에 입생 쿠션을 정말 잘 사용했는데 오랜만에 입생 쿠션 써봅니다.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셔서 지난주부터 좀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입생 쿠션 좋은 걸 너무 잊고 살았어. 아 맞아, 입생 이런 느낌이었지 하면서 요즘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생 쿠션은 텍스처 자체가 정말 가벼운 편인데 이런 라이트한 제형감에 비해서 커버력이 확실히 되게 좋다는 점이에요. 이런 비슷한 제형들의 쿠션에 비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보정이 되는 느낌? 이게 양 조절을 잘못해서 두껍게 바르면 확 가볍다는 느낌까지는 아닌데 이게 좀 피부가 투명하게 비치는 듯한 그런 좀 맑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커버감은 아닌데 좀 어느 정도 피부 광은 좀 살려주면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런 광은 좀 살려주면서 퍼프로 그냥 대충 발라도 브러쉬로 이렇게 막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살려서 터치한 듯한 느낌의 좀 고급스러운 그런 결을 보여주는 쿠션이에요. 딱 요즘 같은 때 진짜 바르기 좋은 쿠션이거든요. 근데 제 피부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약간 다크닝이 살짝 칙칙하게 올라온다는 점인데 저는 유분기가 올라오는 이 콧볼이나 이마 주변에 베이스가 좀 칙칙해지기 전에 파우더로 살짝 잡아주면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그리고 따로 컨실러를 사용할 필요 없이 살짝 붉은기가 조금 더 느껴지는 부분은 이렇게 소량을 톡톡 커버해주면 진짜 깔끔하게 보정이 되는 제품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입생은 뭐 틴트나 립스틱보다는 진짜 쿠션이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입생 쿠션 좋은 걸 너무 잊고 살았어. 앞머리가 참 더럽게 안 기는구만. 릴리바이레드 세범락 팩트. 영상에서 정말 꾸준히 등장하는 인생템 중 하나죠. 이 제품이 크기가 진짜 작아가지고 그냥 파우치나 가방 안에 쏙쏙 넣어서 휴대하고 다니기도 정말 좋아요. 뭔가 파우더 제품은 그리고 한 통을 구멍내서 사용하기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용량이 워낙 많은 제품들이 넉넉하게 나온 제품들이 많아서. 근데 이 제품 따로 퍼프만이라도 판매를 했으면 좋겠어. 퍼프가 되게 좀 쉽게 금방 더러워지거든요. 이렇게 요철이 도드라지는 부위랑 유분기가 올라오는 곳에 살짝만 잡아줘서 피부가 엄청 깔끔해 보입니다. 이 제품도 평생 단종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브로우는 이 제품 베네피트 프리사이슬리 마이 브로우 펜슬 5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고 드디어 면허증을 발급받았어요. 진짜 방학 시즌엔 확실히 진짜 면허 따러 온 사람들? 학생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뭔가 제 찐 어른의 스텝 단계에 한 단계 더 올라간 발전한 그런 기분이에요. 진짜 별거 아니지만 운전하는 것 자체를 엄청나게 큰 용기를 내서 내본 거거든요. 사실 저는 평생 운전과는 정말 거리가 먼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진짜 겁이 진짜 많고 그리고 옛날부터 막 뭔가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나 사고 예, 발생 확률을 최대한 줄이면서 사는 게 제 목표였어요. 지금도 물론 그런 삶을 항상 추구하고 있어서 뭐 스포츠 레저나 막 스노클링이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하다못해 막 바다에 수영하고 계곡물 들어가고 이런 것도 제가 물을 안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최대한 사건과 사고를 피해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잘 시도를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인데 뭐 그런 것들이 다 내가 나 혼자 조심한다고 소심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다 피해가는 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진짜 제 친구들이 와 진짜 너 면허 땄다고? 진짜로? 막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볼 정도로 다 신기해요. 이 얘기 근데 지난 영상에서 한 번 한 거 같아. 그죠? 진짜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고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진작 좀 미리 딸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집에 좀 기동력이 있는 사람이 한명더 추가가 되면 위급 상황이나 뭐 비상시에 좀더 도움이 되잖아요. 꼭 그런 상황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와 가족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건 당연할 것이고. 친구들, 지인들과 함께하는 경험이 조금 더 다채로울 수도 있을 거고. 브로우 포마드는 이 제품. 정샘물 아티스트 브로우 포마드. 그리고 집에 하루가 온 뒤부터 내가 최대한 책임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은 책임을 져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면허를 따고 싶다는 그런 결심이 더 확고하게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러니까 저 자신을 뭔가 제 3자화해서 객관화시키면서 막 어떤 대상화를 하면서 아 잘했다 경훈아 너무 뭐 이건 너무 잘했다 막 이렇게 셀프 칭찬을 많이 해주는 편이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 그래 많이 노력했다 네 결심 훌륭하다 이러면서 셀프 칭찬을 요즘에 막 해주고 있어요. 눈썹은 이렇게 그려주고. 저 약간 많이 바뀌었죠, 눈썹이. 제가 지금 숱 정리를 한 2주 동안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브로우 펌 하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속눈썹 브로우 펌 말고 눈썹 펌 있잖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셀프 펌을 했는데 너무 잘된것 같아요. 아무튼 빠르면은 좀 상반기 안으로 차도 계약해서 살것 같아요. 빠르면 쉐딩은 항상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코듀로이 드로잉 쉐딩 팔레트 2호 쿨브라운 컬러입니다. 근데 요즘 좀 차에 대한 그런 고민도 정말 많아요. 일단 제가 요즘 좀 소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비하는 그런 시즌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좀몇 년에 한 번씩 좀 찾아오는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물품들은 좀다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소모품들인데, 내가 이 소모품들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요즘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말했죠. 요즘 저 완전 생각하는 덩어리예요, 덩어리.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위에 아바타나 NPC처럼 무언가 구름 같은 게 있으면 나는 항상 엄청 생각이 많아서 먹구름이 엄청 끼어 있을 것 같아. 근데 미세먼지 너무 심하다. 말을 하면 할수록 목이 너무 아프네. 사실 공기청정기를 틀어놓고 싶은데 소음이 너무 커가지고 촬영할 때 약간 보이스에 방해가 될것 같아서 잠시 꺼두거든요, 촬영할 때. 아, 지난주까지만 해도 날씨 진짜 좋았는데. 눈두덩이에도 조금만. 섀도우는 요 제품 사용해줄게요. 클리오에서 선물로 보내주셨거든요. 클리오 프로 아이 유니버스 1호 디언 오더너리 제품입니다. 요두 가지 컬러 섞어서. 사실 그동안 제 소비가 진짜 좀 무조건적인 제 욕구로 연결된 소비가 주로 많았었거든요. 이런 소비가 내 미래를 위한 가치와 투자의 올바른 방향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 내 경제력이나 소비력을 믿고 지금 우물안 개구리처럼 소모품 지출에 당연한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겁이 나는 거지.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일단 팔레트가 무겁다. 컬러? 솔직히 막 하루아침에 막 물력이 없어졌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내가 그동안 좀 사둔 가방들이나 아이템들을 보니까, 이 가격대면 모아놓고 보니까 좀, 이 정도면 충분히 지금 차한 대를 샀어도 남았을 텐데 하는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전면허를 따고, 차 사야지 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던 차에 엄청나게 막 머릿속에서 복잡해지면서 약간의 현타도 오면서, 진작 면허를 따고 차를 좀 알아보고 할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막 들어서, 내가 이 돈으로 뭐 주식을 샀거나 뭐 분산 투자를 했다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소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 엄청 막 뭐랄까 막 캐리어에 막 쓸어담고 매장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하면서 진열대 막 털어오고 막 이런 소비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돌아보고 나니까 조금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 손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달아가는 소모품 그 자체인데. 요즘에 이런 생각이 딱 차를 살 때가 되니까 머릿속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어떤 차를 구매를 해야 하지? 하는 생각에 되게 이것저것 좀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할것 같은? 사실 제가 인생에서 진짜 1순위로 추구하고 있는 게 안전과 행복인데 그거에 부합하는, 그 가치에 부합하는 뭔가 차는 내가 평소에 꿈꿨던 그 드림카가 맞는데 그 훗날 내가 지금 이 소비를 또 다른 가방들이나 아이템들을 산 것처럼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그래서 요즘에 제가 쓰는 카드들 혜택 다시 챙겨보고 보험 다시 찾아보고 그리고 제가 사실 주식 어플을 저점을 되게 잘 잡고 들어간 종목들이 많아서 그냥 사실 잘안 봤거든요. 주식 어플 다시 깔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좀 아침 막 스트레칭 하면서 기사 보고 뉴스 보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거 펄이 진짜 예쁘다. 제가 이것만 단독으로 발랐거든요. 이 컬러는. 근데 이거 두 개는 어떻게 써야 되는 컬러야? 앞쪽에 조금 더 채워볼게요. 근데 이런 팁 브러쉬로. 대박. 클리오다. 완전 이쁜데 펄? 다음에 조금 화려한 메이크업 해볼 때이 팔레트 다시 써봐야겠다. 펄 진짜 예쁘다 이거. 생각보다 펄 날림도 크게 없어요. 이런 팁 브러쉬로 발라주니까. 이렇게 살 앞쪽이 확 살았네. 좋아 좋아. 다음 유제품 클리오 워터프루프 펜라이너 킬브라운 3호 카카오 브라운 컬러입니다. 아무튼 뒤늦게 뭔가 찐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뭔가 학생 때는 내가 생각하는 그냥 찐 어른은 그냥 단순하게 어디 뭐 직장을 다니고 뭐 돈을 벌고 운전을 하고 요런 그냥 딱 그런 모습만 단순하게 그려졌었는데 뭔가 사회 초년생의 나이가 지나고 제가 지금 32이잖아요. 뭔가 딱이 나이대가 되니까 좀 진정한 어른의 모습은 정말 엄청 더 성숙하고 아는 것이 많은 그런 어른들이 찐 어른이었어. 라이너로 살짝 올려줬고요. 뷰러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속눈썹 펌이 지금 며칠 지나서 다 풀려가지고 바이레도 뷰러. 아무튼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 조디단들은 저보다 조금 더 요런 뭔가 개념을 빨리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마스카라 제품 스킨푸드 포레스트 다이닝 베어 마스카라 블랙 컬러. 내가 생각하는 어른 중에 찐 어른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막 세계의 막 경제 흐름이나 이론에 관심이 있고 그걸 막 체계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고 알아보고 최소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뭔가 신념이나 가치관이 정치라는 그런 활동에 투영되는 사람들.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정말 활동하고 자기 의견과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조금 더 꾸준한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찐 어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자기 삶에 좀 확고한 그런 기준과 판단이 있는 사람들.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제 친구들 주변에 보면 진짜 닮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몇명 있는데 제가 말한 이찐 어른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친구들이 약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조디단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정말 다양한 경제 활동과 정치 활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더라고요. 저처럼 늦게 깨닫지 마시고 꼭 미리미리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말하고 나니까 좀 쑥스러운데? 아니, 저 언니 저걸 아직 몰랐단 말이야. 이러면서. 속눈썹을 면봉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줬는데, 저 보통 여기 언더 쪽에 음영을 많이 넣는 메이크업을 주로 했었잖아요. 없으니까 살짝 허전해서 이 컬러랑 이 컬러 조금만 섞어서 손에 채워줄게요. 훨씬 낫죠? 나만 느끼나? 다음 오랜만에 레드레드한 치크 3CE 쉬어 리퀴드 블러셔 아우어웨이 컬러 발라줄게요. 사실 오늘은 뭐 이런 메이크업 해야겠다라고 정해서 제품을 꾸려왔다기보다 그냥 아침에 좀 오랜만에 사용하고 싶은 제품들? 써보고 싶은 제품들 위주로 가져온 거거든요. 이 치크 되게 오랜만이라서 약간 떨려요. 발색이 진짜 잘 되거든요. 뭔가 딱 애플레드 컬러감. 근데 립도 비슷한 색감으로 맞춰왔으니까 요즘 너무 코랄코랄하게만 해줘가지고 강렬한 립이랑 치크를 같이 발라보고 싶었어. 아까 같이 한 얘기들도 뭔가 라이브나 실시간 채팅으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면 좋을 텐데, 그쵸? 뭔가 셀프 촬영은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 난 언제까지 이렇게 진한 치크 올리는 메이크업을 좋아할까? 전 사실 이제 블러셔를 안 하면 좀 허전하더라고요. 마스카라 다음에 블러셔가 더 좋아, 립보다. 이쪽으로 발라주고, 약간 이런 색감이거든요. 딱 애플레드 생각나는? 우리가 같이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막 나눌 순 없지만, 그래도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 남겨주시고 얘기 많이 남겨주세요. 나 가끔 자기 전에 막 보거든요. 옛날 영상이랑 최근 영상들 잠안올 때. 보면 되게 뭉클뭉클한 것도 있고 되게 빵 터지는 댓글도 있고 그런 거 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전 사실 평소에 뭐 넷플릭스나 왓챠나 이런 OTT 같은 거잘 즐겨보지 않아서 뭔가 영상을 맨날 편집하면서 컨텐츠를 계속 보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뭔가 보기만 해도 좀 지치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렇게 나와 되게 소통할 수 있는 그 플랫폼 내에서 여러분들의 뭐 다양한 의견과 이야기를 보는 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영상 보면서도 나중에 나 진짜 저때부터 많이 성장했다 하는 기분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 정샘물 제품인데요. 정샘물 에센셜 물 스틱 제품이에요. 좀 이런 하이라이트에 꽂혀가지고 광대 쪽에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거 괜찮은데? 너무 많이 바르면 블러셔가 살짝 벗겨져서 이쪽이랑 콧대 부분이랑 턱 아래 살짝 벗겨졌음. 아, 애초에 섞어서 같이 발랐어도 괜찮았겠다. 뭐 리퀴드 이렇게 얼룩덜룩할 수도 있지. 여기 이거 광 진짜 예쁘죠? 립은 제가 요즘 이두 가지 조합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도 다른 컬러로 이두 가지 립을 같이 사용을 해줄 건데요. 3CE 블러 워터 틴트, 플레이 오프 컬러랑 롬앤 블러 퍼지 틴트, 10호 퍼지 레드 컬러예요. 먼저 이 제품부터. 제가 이 워터 틴트 코랄몬 컬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게 최애라면 이 컬러는 약간 제 차애? 컬러인데 이런 워터리한 그런 틴트를 벨벳 틴트나 립스틱 바르기 전에 사용을 해주면 되게 비비드한 색감도 확 드러나고 그리고 지속력도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이게 본연의 입술 색이 좀 짙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뭔가 조금 더 칙칙해 보이지 않게 컬러 보정을 하기 좋은? 대답해줬어요? 고마워요.
마무리하고 안아줄게요. 그 다음 유제품. 이거를 그냥 블러셔로 발라도 예쁘겠다. 해볼까? 하루. 엄마 어때? 예뻐? 대답 안 해주네. 진한 레드립 진짜 오랜만에 발라봐요. 그리고 제가 요즘 점 찍는데 매력을 빠져가지고. 근데 제가 실제로 요즘 점이 좀 많이 생겼어요, 얼굴에. 요즘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일부러 더 강조해서 다니거든요. 근데 오늘 메이크업에 여기저기 점이 막 찍혀 있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런. 여기 원래 있던 점. 이렇게랑 여기 저기 볼 쪽에도 두개 생겼거든요. 점도 찍을 데 없나 보는 중. 이렇게 찍어봤어요. 사실 오늘 레드립을 바른 이유가 빨간 모자를 오랜만에 쓰고 싶었거든요. 그럼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엄마랑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갈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함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안녕!